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춘천 사는 20대 지지자입니다. 저는 어제 강의에서 신우님께서 얼마나 지지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봤습니다. 만약 신우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그 이유는 지지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사악한 무리들이 신우님을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 계기를 통해 신우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우리 지지자들이 서로 통일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때 적어도 우리 지지자들만큼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라는 뜻이 신우님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마 우리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겸손하지 못함을 나무랄 수 없던 신우님께서는 차라리 당신께서 직접 감옥에 가셔서 또 가셔서 이 지지자들이 적어도 서로를 아끼고 오순도순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우리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께서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강의의 결과가 고작 내 지지자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자들의 죄를 당신께서 받겠다는 것 아닌가요? 강의 중에 약이 새겨나거나 이음성구화 하지 말고 현상이 아닌 본질을 정견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대선 결과로 탓할 것은 선관위가 아닙니다. 탓할 곳은 오직 나 자신이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신인님께서 감옥에 가시면서까지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저 지지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잘못하더라도 우리들은 서로를 아끼고 감싸줘야 합니다. 서울시장 출마와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실 때 저는 춘천에서 춘천 지지자분들과 열심히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준모 대표님, 전유진 이사님, 이은하 과장님, 그리고 장성욱 지지자님, 카톡방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연사 지선수님, 그리고 강릉의 김순옥님, 또한 춘천에 지원을 와주신 속초 이준태님과 장종윤님, 무국대도 팀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니님, 또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춘천의 명동 길목에서 홀로 마이크를 들고 계시면서 연설을 하시던 그 여자 사회자님, 그리고 그분의 남편이신 지니님, 그두 분의 모습을 그분들의 모습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 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겨울에 영하 10도의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가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자조, 근면, 협동의 정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탓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서로를 아끼고, 대천사 1억, 축복 2,500만, 방송국 주식 사는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질문을 내가 꼭 감옥 간다는 건 아닌데, 여야에서 나를 감옥, 뭐, 여러 세력들이 넣으려고 한다, 이 소리야, 내가. 그러나, 우리가 신인이 판단해봐가지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랬죠? 내가 외국에 출장을 갔다, 로마로 갔다, 어디를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건물은 지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벌려난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이 하늘 공터는 대명당터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와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백궁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죠. 그 말이야. 내가 꼭 감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러나 우리도 방어력이 있잖아. 그렇죠? 악의 무리들과 의의 의로운 자가 싸울 수 있죠? 신인도 코너에 몰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드나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시무시니까. 알죠? 일시무시일이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같다는 뜻이야. 여기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죠? 우리는 그죠? 이거 뭐예요? 조변? 뭐예요? 조변 석계가 뭐예요? 아침 조석으로 바뀐다는 거야. 변절자, 배신자, 조변 석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감탄고토죠? 달매는 삼킬탄. 썰고자야. 쓰면은 뭐예요? 뱉어버려. 뱉할 토자. 토사광란할 때 토할 토자. 그러면은 달매는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결과가 올까? 써면 삼키고 달면 뱉어야 돼. 그래 당뇨병이 안 걸려. 알죠? 쉬운 일을 자꾸 좋아하면 안 돼. 역경을 가야 남자야. 내가 맨날 뭐 그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면 대통령을 뭐 때문에 세 번 나가 돈을 갖다가 저 서울시내 빌딩 몇 개 값을 없앴을까? 그래 안 그래? 그죠? 뭔가 국민을 잘 살겠다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는 일은 뭐요? 감탄고토 이런 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아까 젊은이 말이 이 말이야. 아, 이 감탄고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조변석에 조석으로 변하는 놈 그거 믿을 수가 없다. 뭐 허갱이가 여기 있을 때는 좋아하고 허갱이 어디 가서 고난받으면 다 도망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 소리야. 내가 꼭 감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고 표도둑이 많은 이 세상에 내가 많은 사람의 화살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 이 소리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끼는 의미에서 내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진감내하고 다르죠? 네. 아니 고진감내는 이거의 뭐 반대 아니야? 맞아 맞아요. 고진감내는 이거의 반대야. 이거는 뭐요? 고통이 다하면 반드시 좋은 시대가 온다 이래야 되는데 달면 삼키고 이거 무슨 탄자예요? 삼킬 탄자. 삼킬 탄자. 꿀떡 삼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옛날에 스님 있었죠? 에? 타느 스님 있었죠? 이
단어 스님이 있었는데, 뭐 불교 스님이지만 그 스님이 삼킬 탄자야. 허공을 삼킨다 이 소리야. 응? 단어 스님 아니까 뭐 그냥 단어 스님이 아니야. 이 탄자, 삼킬 탄자, 허공 허자. 단어 스님은 허공을 삼킨다. 뭐 이런 뜻이야. 뭐 허공을 삼키지. 응. 그래서 왜 허공을 삼킨지 알아요? 남이 잘 된 거, 어디 맛있는 걸로 보고, 내가 어릴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꼭 그 저 빵집 앞에 지나갈 때 그 빵집에 빵 냄새가 나면 허공을 삼켜. 무슨 말인지 알죠? 빵 냄새를, 빵을 먹는 걸 상상해. 못 먹으니까. 호주미 도남나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은 허공을 삼켜. 그래서 이런 인물이 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아까 그 젊은이가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이런 사람이 되지 마자. 우린 배신자, 변절자가 되지 말자. 알겠죠? 호갱령을 누가 와서 괴롭히고 끌고 가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낼 거 있나 없나? 이미 우주를 위해서 지구뿐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 자가 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뭐가 겁이 나? 그죠? 그들이 아 이런 돌멩이가 바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러면 그 바위가 백사장에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돌아다니면 원만한 돌이 돼 안 돼? 원만한 돌이 되죠? 그러면 그 돌이 억울하다고 하나? 아 내 깎여 나간 몸 불쌍하다 이러나? 멋있는 돌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모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지어 패고 막 다른 데 긁히고 이러지만 그 돌멩이가 나중에 동그라마 이 앞에 돌 봤죠? 알돌이 되는 거야. 알돌. 알돌이 되면은 이뻐 안 이뻐? 누구하고도 안 부딪혀. 맞아 맞아. 지나가다 다리 아픈 사람 있으면 알돌 위에 앉아. 편안해. 근데 옛날에 쭈삐쭈삐 할 때는 사람이 못 앉아요. 그 얼마나 좋은 돌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요런 인간이 조변석회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되나 안 되나? 감탄고통화 되면 됩니까? 이게 인간 중에 제일 학업 인간들. 달면은 막 삼켜. 이러다가 당뇨병. 술맛이 좀 달다면서. 나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막 삼켜 다니까. 그리고 마누라가 보약을 해주면 쓰거든. 야, 이런 걸 왜 주냐? 뱉어버려. 맞아, 맞아. 이게 전형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 보면 사람을 딱 볼 때 고진감래하는 사람. 지금 저 사람이 허공을 삼키면서 만두 맛, 찐빵 맛 이런 걸 공기로만 먹어. 공기로만 먹지만 나중에 고진감래가 돼요. 이 고통이 다하면은 다 할 진짜야. 고통이 다하면은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온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절에 와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실제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야. 그 승리를 결정하는 자도 누구야? 나예요. 승리 결정자가 여기 있는데 심판이 여기 있는데 누가 심판을 이기노? 알겠죠? 그러나 심판도 잠시 화장실 갈 수가 있어.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심판도 잠깐 갈 수가 있지. 맨날 눈 뻘겋게 뜨고 이래 있나? 화장실도 가지. 그걸 뭐 감옥 간다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어딜 가나 제자를 만들어. 그저 요한 봤죠? 그저 감옥 가도 제자를 만들어. 뭐 어디 가도 제자를 만들어. 뭐 걱정이야. 알았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야. 우리가 저 백궁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잠자러 가보래. 어제 잠자리 또 자. 또 그 다음날 또 자. 바뀐 게 없어. 뭐야, 백궁 갈 날만 기다리는 거야. 거기 가야 매일매일이 달라. 이런 생활은 끝이야. 무한대의 세계가, 전자제품이 뭐 만들어낸 이런 세계는 세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낮과 밤이 없어.
내 말 이해가죠? 본인이 낮과 밤이 있는 세계로 가려면 금방 갈 수가 있고, 또 이 백공무하는 세계로 가려면 금방 올 수 있고, 이런 자유자재하는 세상, 그 세상을 갈 때까지는 매일 개미 쳇바퀴야. 저녁에 집에 가면 또 불 끄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뛰어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또 저녁에 되면 또 불 끄고 자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백군 갈 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단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다면 하늘 와서 허경영 바라볼 때 기쁨이 오는 거야. 그죠? 아, 집에 가서 매일 똑같은 거 반복해봐. 뭐 재밌어? 그래도 하늘 오면은 내가 웃기잖아. 그래, 안 그래? 희망이 있잖아. 이걸, 요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까 젊은이는 저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한다는 저런 세계를 저 친구가, 우리가 저걸 잊지 말자. 저러지 말고 신이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자! 이 말이죠? 그 춘천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 대단하다. 그 마이크 들고 있던 사람은 저 우리 사회자. 사회자가 좀, 저, 인상적이었나 봐. 옆에 있는 진인도 그 이야기 하죠? 두 사람이 저 춘천도, 저 속초에서 춘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그 우리의 이 고생한 사람들이 이게 헛될까? 아니요. 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거기 가서 꿀을, 청와대 가서 꿀을 못 다 먹었다 해서 꿀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꿀은 저장돼 있어요. 그 언젠가 우리가 받을 날이 있죠? 달아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 달아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저장이란 말은 조금 잘못됐고,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숙성. 바로 청와대로 가면 숙성이 안 돼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큰 희망을 숙성시키고 있는 거야. 숙성기간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발효가 돼가지고 달라지지.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네. 이 대가리가 때리니까 날아가 버렸다. 그만하라 소리야. 말씀해요. 예. 허경영. 허경영.